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이나 맘입니다.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여행지에서 제 머리 스타일이 예뻤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오늘 그 비결을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상 진짜 별거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헤어 제품 쓰시는 제품에서 다른 제품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 어느 제품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평상시 쓰던 헤어 제품이 있었는데 여행지에 가서 그 헤어 제품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냥 숙소에 있는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아무 제품이나 그냥 썼어요. 물론 이제 제가 가져간 린스를 끝에만 살짝 쓰고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제품을 쓰니까 그게 평상시 저한테 맞는 제품이 아니고 제품이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머리가 부수수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부수수함이 숱이 많아 보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머리 끝에만 에센스를 살짝 끝에만 바르시는 거예요. 머리가 펌이 있으신 분들은 머리를 한반 건조한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에 에센스를 바르잖아요. 약간 덜 말랐을 때.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약간 생머리처럼 보이시는 분은 머리가 거의 완성됐을 때 끝에만 살짝 바르시는 게더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 샴푸를 바꿔보는 거, 헤어 제품을 바꿔보는 거,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숱이 조금 더 많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얼굴도 얼굴 스킨 제품도 마찬가지고 헤어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쭉 써왔던 제품에서 다른 제품으로 한 번씩 바꿔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옛날에는 이 제품이 굉장히 좋은 줄 몰랐는데 갑자기 어느 날쭉 써왔던 제품, 기존 제품에서 다른 제품으로 한 번씩 바꿔줬을 때 나는 그냥 별론데 보는 사람이 너 오늘 되게 예뻐 보인다. 그런 말 들은 적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번이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그냥 싼 제품이죠.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싼 제품을 쓴 거고, 그게 머리가 약간 제가 쓰던 기존 제품과 다르게 부시시한 상태였고, 제가 빗도 안 가져갔어요, 사실. 그래서 그냥 손으로만 이렇게 빗고 했을 때 오히려 머리가 더 자연스럽게 숱이 많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또한 가지 숱이 많아 보이는 효과는요, 머리에 층을 좀 레이어드를 조금 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머리 숱이 없기 때문에 레이어드 못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레이어드를 얼마만큼 넣느냐, 이거에 따라서 숱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없었던 숱이 더 많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볼 때는 숱이 많아 보이는데요. 뭐, 아예 없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숱이 아주 많은 편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저도 이 머리를 층이 없이 그대로 이렇게 하면 머리가 쭉 가라앉아서 어느 날 거울을 볼 때, 머리 자르고 싶다. 어우, 칙칙해. 그런 적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미용실 안 가고 그럴 때마다 바로 눈썹 칼 가지고 요렇게 여기 몇 가닥을 쳐주고 아니면 시간이 조금 있을 때에는 그나마 가위로 이렇게 잡아서 단 0.3cm, 0.5cm라도 잘라줍니다. 그러면 헤어 볼륨이 금방 살아나요. 여기가 이렇게 숱이 많아 보이려면 이 머리가 똑같이 여기까지 길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좀 짧은 머리가 있어야 여기가 이 볼륨이 살아나게 돼요. 이 볼륨이 살아나고 여기를 뒤로 이렇게 넘겨줘서 다시 한번 이 볼륨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숱이 조금 더 많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이어드를 안 해보시고 그냥 일자만 해보셨던 분들도 용기 내어서 그 레이어드를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레이어드 자신 없는데 라고 생각하셔도
아주 소량의 눈썹 칼로 이렇게 조금만 옆에 라인만 조금만 잡아줘도요. 금세 이렇게 컬링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자 단발로 보이지만 사실상 머리가 조금 부하게 예쁘게 보이려면 다 레이어드가 안으로 들어간 머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혹 머리가 이렇게 조금 처졌다 싶으면요. 시간이 없을 때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바로 이렇게 세팅된 상태에서 여기가 이렇게 처진다 싶으면 바로 저는 이렇게 눈썹 칼로 바로 자릅니다. 앞에서부터 이렇게 뚝 자르면 여기가 이렇게 뚝 끊기겠죠. 그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거꾸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찍찍찍찍찍 여 길이까지 가져가시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네, 이렇게요. 다시 한번. 그렇게 되면 안에 짧고 길고가 생겨서 여기에 더 이렇게 넘어가는 볼륨이 생기게 돼요. 자, 저는 자를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한 바퀴를 돌려요. 왜냐하면 돌리게 되면 밖에가 아니라 안 머리가 잘라지게 되죠. 이 안에 머리가 잘라지면 여기가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생기는 효과를 보게 돼요. 밖으로 자르면 밖에가 짧아지고 짧고 길고 이렇게 되는 거고 약간 돌리면 앞머리를 자르게 되니까 앞머리를 자르면 이렇게 물결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생각하셔 가지고 이렇게 몇 개만 잘라도요. 여러분이 그 드라이를 해놓으면 달라요. 자, 이렇게요. 그래서 저는 그 머리를 따로 정성 들여서 이렇게 처음부터 다 섹션을 나눠서 자르는 적도 많지만 바로바로 이렇게 조금 어느 날은 머리가 조금 가라앉는다 싶으면 이 부분도 자르면 이 부분이 훨씬 더 볼륨이 살아나요, 금세. 그래서 요걸로 제 비결은 요겁니다. 네. 요거를 써보시고, 그 다음에 헤어 제품 여러분이 기존에 장기간에 쓰셨던 제품이 있으면 한 번쯤 다른 제품으로 헤어 제품 바꿔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레이나 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